2017년도가요, 그 울산 민속문화의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 조사팀이 2016년도 9개월 또는 10개월간 그 달곡마을하고 제전마을에서 각각 참여관찰차를 통해서 상주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주민들 공감대를 좀 그 협조를 구해서 그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마을 박물관을 열게 됐습니다. 일단 달곡마을 같은 경우는 그 농촌 마을인데요. 이 울산이라는 곳이 광역시라는 이 도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의 원래 진산이라는 곳이 무룡산인데 이 달곡마을은 그 무룡산에 기대어 사는 농촌 마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달곡마을은 그 학성 이씨와 아산 장씨의 집성촌 마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향조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이고요. 반면에 제전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울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돌미역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달곡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의 주제를 맞추고 제전마을은 어촌이면서 특히 미역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전시를 꾸미게 됐습니다. 일단 달곡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을의 역사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의 공간 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을 주민들의 그 사람들 이야기를 크게 구성을 했고요. 반면에 제전 마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장어, 그리고 현재 유명한 미역,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해녀를 통해서 전시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마을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달곡 마을이고 그 일반 현황을 봤을 때 약 세대 수가 약 한 230여 세대가 되고 주민들이 약 한 250여 명 그렇게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는데 주로 제가 봤던 우리 달곡 마을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예풍습이라든가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정말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달곡 마을 박물관을 전체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마을의 처음 형성 과정 그리고 우리 주민 달곡 마을의 처음 이제 그 입향조라는 게 처음 마을 형성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학성이 씨, 아산장 씨가 거의 동년도에 거의 같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마을 쭉 형성했고. 그래, 지금, 박물관에 있는 뭐, 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품, 이거는 정말 그, 주민들이 한 점씩 다 내가지고, 예,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걸 좀 상시 개방을 하고, 누가 방문객이 온다면은, 아직 마을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마을 회의 때문에 제가 해설사도 한번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나 그래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물 중에 그 제가 좀 내세울 만한 거를 해야 되나? 저기 뭐 물레라든가 자세 그리고 또한 여기 뭐 떡치는 떡매라든가 이런 게 좀 요즘 세월에는 좀 지금 사용 안 하는 물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제가 그 들은 집하고 얘기하면 물댕기는 우리 마을에 저 사다구 골짜기 가면 복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해. 거기에 물을
항아리 떠가지고 조금 떠가지고 줄로 이어가지고 이 우물까지 물을 이어주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후면은 우리 마을에 보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하천 뚝을 쭉 보면은 양쪽으로 복숭아나무를 약 1,000여 그루를 식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한 5, 6년만 지나면은 도화길만 딱 형성되면은 우리 마을에는 분명히 사람도 많이 오실 거고 박물관 여기도 좀 많이 안 오시겠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도, 80년대는, 90년대까지는 장어가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자원이 많아서 그래 장어란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현재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니까 자연산 돌미역이 저희 마을에서 주 어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각했던 거는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조들부터 해가 어르신들까지 내려왔던 인맥을 역사상 한 조금 보관을 해서 문화적인 것을 좀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된 것은 첫째,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마을의 유명한 또 장어에 대해서 유명하니까 장어에 대한 전시, 주낙 전시와 통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한복은 어르신들이 갖춰 입고 그래 구경을 가셨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다가 제 이제 전시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친선 축구대회에 각 마을마다 출전해서 우승했는 것도 있고, 뭐, 준우승했는 것도 있고, 근데 좀 역사가, 유래가 깊습니다. 그럴 때는 더 화합되고 단합 잘 되셨는데, 이렇게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몇 살은 먹고 다 객지에 나가서 삶의 인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우리 울산말로 여기서 바닷가에서는 낙수받고 주낙발이, 장어 주낙발이 기구입니다. 90년도 후반에는 통발로 장어를 주로 잡습니다. 칸 속에서 이 망태기를 요리여 사투리로 쪽지를 합니다. 들채 가지고 떠서 다시 이큰 망태기 속에 다시 운반해서 육지에 와서 물차나 추수관 들어갈 때는 이태 있는 망태기를 갖고 한번 떠서 이제 물차에 운반을 하는 기구입니다. 위역 달기 위해서 한 기세 작업을 합니다. 기세 작업하기 위해서 도구가 있는데요. 또 위액기, 실개봉, 또 호미 중에는 납작호미와 기축한 호미, 기역자 호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개때는요,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쓰셨는데, 수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가 수중에 올라온 과정에서 바위 위에서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잡고, 회조리를 깎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고, 호미는 수중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세 작업하고 나서 자연산 미역 채취한 과정에서 떨어져서 바위에서 유출된 과정을 채취하는 것이 이 까꾸랑떼라는 겁니다. 대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를 잘라서 만든 기구입니다. 미역을 채취한 과정에서 나서 많은 건조발, 이 미역이 다 마르고 나면은 다시 포장을 해서 이제 집에 보관을 합니다, 미역을.
이전 마을은 어촌 마을로서 이 바다에 대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래 저희 박물관 찾아주셨는데 조금 소박하지만은 그 나눔들에 저희들의 선조님들이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을 꾸며 왔습니다. 꾸며온 과정에서 마음 속에 추억이 많이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한 번 오고 또 올 수 있는 박물관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